이제 큰 파도는 좀 보내고 뭐야? 뭔가 툭 가져갔어. 어떤 생선이 블랙인 것 같아요. 아, 드라마인가? 작은 게 아마 툭 물다가 빠졌어. 슬슬 빨리고 있죠? 좀 더 둘게요. 아까에도 저기서 너무 일찍 찾다가 놓쳤으니까 미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더 두겠습니다. 찌가 충분히 수면 밑으로 내려가게. 자, 입질 톡톡 치죠? 다시 뱉었어. 톡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시발! 알았습니다, 오케이. 아, 멀리서 나오네. 근데 이거는 하도 안 나와서 제가 바늘을 지금 5호 꼈거든요, 5호. 바늘이 빠질 수가 있어요. 바늘이 작으면 드롭봉 할 때 터지기도 합니다, 바늘이. 드랙을 좀 잠그고, 돌 위에선 띄워야 되니까, 강제 진압해야 되니까 드랙을 좀 잠그고 띄워서 와야 돼요. 안 그러면 저기 쳐박으면 또 골치 아픕니다. 가만히 있다가 파도가 밀어주면 그때 감아야 돼요. 내가 항상 감는 것도 요령이 있다고 했지? 안 그러면은 목줄이 가진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재차 낚시를 할 때 목줄이 가진 힘을 너무 다 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? 목줄이 터질 위험이 크죠? 오케이. 자, 생선. 아직 한 발 남았다.